대형 건설사들이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공사를 담합해 나눠먹게 한 것을 계기로 입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 경북 지역 젊은이들이 갈수록 지역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일자리가 없어서만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대구시장 후보를 5명으로 압축했습니다. 그 밖에 지방선거를 앞둔 정가 소식 알아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확대되면서 경북에서는 돌봄 전담사가 부족해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층이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주목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청년층의 역외 유출을 막는 대책도 일자리 창출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창 젊을 때는 뭐 수도권 지역이 좋겠죠. 왜? 그냥 교통도 뭐 좋고 우선 젊었을 때는 또 뭐 놀아보기도 하고 문화적인 혜택을 즐기기에는 서울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좋고 서울 살면은 이제 접하는 게 다양하니까 생각도 더 커지고 안목도 넓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지난 한 해 대구에서 빠져나간 20대 인구는 모두 6만 4천여 명. 전입자를 뺀 순유출 인구도 7천여 명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젊은 층이 대구를 떠나는 이유가 단지 일자리 때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명대 김영철 교수가 지역 대학생과 수도권 취업자 등 32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1%가 수도권 취업 선택의 이유를 좋은 직장으로 꼽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38%가 문화예술적 환경을 꼽았습니다. 지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지역 청년 54%가 부정적으로 전망했고 삶의 질이 개선될 가능성에 대해 53%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했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현존하고 있는 서울과 대구의 각종 격차가 미래에도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수도권 사람들이 지방 사람에 대해 우월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76%로 나타나 자존감도 많이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에 남고자 하는 사람들은 서울이 밀어내기 때문에 지역에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남는 사람들의 충성도는 굉장히 약하고요. 또 이 충성도 약한 이 청년들이 지역 발전으로 바로 연결되기는 굉장히 힘든 구조고요. 단순히 제조업 일자리만 많이 만든다고 젊은 층을 지역에 머물게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전통적인 경제적 접근 방식이 아닌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새누리당의 대구시장 후보가 컷오프를 통해서 얼마나 줄어들지에 관심이 많았는데 8명에서 5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 소식 이상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6.4 지방선거에 나선 8명의 대구시장 후보를 5명으로 압축해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상기 조원진 의원과 주성영 권영진 전 의원, 이재만 전 구청장 등 5명이 1차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이들 5명을 상대로 다시 여론조사를 해서 최종 후보를 가릴 것이라고 공천관리위는 밝혔습니다. 경북도지사는 권어울, 김관용, 박승호 3명의 후보가 무난히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도 회의를 열고 기초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는 도덕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도 음주운전과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위반, 선거 관련 범죄, 현직 재직 때 도덕성 문제 등은 엄격하게 적용해 부적격자를 걸러낼 방침입니다. 새누리당 경북도지사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권어울, 박승호 두 예비 후보는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경상북도 지사가 아들 병역 비리 등 도덕성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며 경북도지사 경선 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는 단순히 인지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경선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말고 기본 자격 심사에서부터
철저히 검증해 줄 것을 중앙당과 공천관리위원회에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제시한 박정희 컨벤션센터 건립 공약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대구 경북 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사구 인혁당 재건위 사건 희생자를 위한 변변한 기념물도 없는 대구에 박정희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김부겸 예비후보의 공약은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공사를 나눠먹기 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거액의 세금이 낭비될 소지가 많은 만큼 입찰 방식을 개선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에서 써낸 금액은 예전 가격의 96%에서 최고 98.5%에 이릅니다. 입찰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건설사와 비교하면 적게는 2%에서 많게는 5%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전체 공사 금액이 7천억 원에 이르는 만큼 담합에 참여한 8개 업체가 부당하게 얻은 이득만도 최소한 150억 원에서 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만큼 세금이 낭비된 셈입니다. 주로 300억 원이 넘는 대형 공사를 할 때 적용되는 턴키 방식의 입찰은 상위 10개 건설사가 과점하는 체제로 돼 있어서 담합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대부분이 역시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 인천의 도시철도 입찰 과정에서도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찰을 정확성에서 하고 여기 앉아가지고 그걸 알기란 상당히 어렵겠죠. 이제 자기들이 그 서로 담합하는 것을 그걸 어떻게 알 방법이 잘 없지 않습니까? 특히 솜방망이 처벌 탓에 담합으로 얻는 이득이 처벌로 받는 불이익보다 크다는 점도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담합을 했을 경우에 부당이득 같은 경우에 이제 총 사업비의 이제 한 20에서 30%를 가져갑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실제로 이제 부과받는 가진금 액수를 보면 그 매출액 대비 거의 한 1%에서 2%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는 만큼 최저가 낙찰제 등 다른 입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돌봄 교실이 확대되면서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경북 지역에 전담 교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돌봄 교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주당 근무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교생 138명 가운데 37명이 돌봄 교실에 다니는 경북의 한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 한 명이 이 아이들을 다 맡고 있습니다. 올 3월에 휴가를 했잖아요. 우리 모집을 했는데 이제 이게 더 필요하다면 인원이 사실 20명이 한 교실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돌봄 전담사의 계약서에는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평일 5시간에 토요일은 3시간씩, 일주일에 30시간 가까이 근무를 하지만 돌봄 전담사로는 주 14시간만 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 나머지 시간은 이름만 바꾼 체험활동 강사로 일하는 것으로 두 종류의 계약을 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진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에게 신경을 쓰기가 힘들 수밖에 없고 경북 초등 돌봄 전담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18시간으로 전국 평균보다 10시간이 적은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최소한의 근무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다 보니 교육 내용 자체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 잘 시간이 없습니다. 청소할 시간도 없는데 교육 개강이나 월별 개강, 간식 개강 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당연히 집에서 한두 시간 이상 무료. 경북교육청은 이에 대해 학교 통폐합이 잦은 시골 학교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학생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은 더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런 학교들이 장차 통폐합이 되었을 경우에 그 무기계약직이 되고 나면은 이분들이 또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라는 이유로 공공보육의 혜택이 더 적은 현실이 결국 시골에서 아이들이 떠나가게 만드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70여 개 나라의 컴퓨터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국제대회가 경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천년의 전통을 간직한 경주가 IT 기술을 접목한 첨단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김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과 미국, 캐나다 등 70여 개 나라의 융합응용 컴퓨터 과학자들이 모였습니다. 회원이 10만 명에 이르는 세계 최고 권위의 ACM, 즉 계산기협회 회원들이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벌이고 있습니다. 융합응용 컴퓨터 과학은 의료와 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발전된 컴퓨터 기술을 여러 분야에 응용해서 사람들의 생활을 편하게 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융합 컴퓨터의 목표입니다. 29년째 이어온 이 대회는 그동안 대부분 미국과 유럽에서 열렸는데 이번에 스페인과 이탈리아, 중국 등을 제치고 경주에 유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역사도시 경주가 IT 기술을 활용해서 첨단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는 역사, 문화, 농업, 그다음에 제조업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요즘 전통 산업과 IT 융합이 되면은 400여 명에 이르는 외국인 참가자들은 행사가 끝나는 이번 주말까지 경주에 머물며 부국사와 천마총 등 주요 사적지도 둘러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경북 지역 시군들도 자체 규제개혁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의 시군들은 경제분야 과장을 단장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올 상반기 안에 태스크포스팀을 정식 발족할 계획입니다. 또 국가 행정규제는 물론 지자체의 자율성을 부여한 부분 등 규제개혁 대상을 적극 발굴해 능동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올해 안동 국제탈춤축제 예산이 반토막 날 뻔하다가 복원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안동시의 미숙한 행정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는 지난해 시의회에서 삭감된 안동 국제탈춤축제 관련 예산 13억 5천만 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해 이번 임시회에 제출했습니다. 8월 임시회에서 9월에 열릴 탈춤축제 추경을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큰 만큼 집행부는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축제 예산을 복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어제 열린 상임위 심의에서 총무위원회는 탈춤축제 예산 13억 5천만 원 가운데 경상경비를 제외한 11억 5천만 원을 삭감해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축제관광조직위 쇄신안이 공연불에 그쳤다는 겁니다. 공은 예결위로 넘어갔고 예산 처리와 관련한 논란이 오후 내내 이어졌습니다. 축제를 주면은 축제성 경비를 지출을 전부 줄여가자고 하면서 낭비 요소가 있는데도 분명하고 낭비적 요소를 덮고 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특별감사 내용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쇄신안을 내놓고 그 쇄신안의 이행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랜 논란 끝에 어제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11억 5천만 원은 가까스로 살아났지만 의원들의 쓴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과를 팝니까? 뭐 송이를 팝니까? 파는 거 하나도 없어요. 물건 손님이 축제에서 외국 관광객이 늘 하는 말씀이 100만 명 온다는데 100만 명 오면은 호주머니를 다 뺏어야 되고 카드를 만땅 수두룩 만들면 물건을 만들어내줘야 돼요. 탈춤축제 예산은 내일 본회의에서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지만 의회 통과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동시가 시의회 쇄신 요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거듭된 논란을 초래한 점은 안동시의 미숙한 행정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교육부는 출판사들이 제출한 교과서 희망 가격이 지난해보다 73%나 올랐다며 50%에서 60%씩 낮추라고 권고했지만 출판사들은 지난 20일부터 교과서 발행을 중단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4개 과목과 고등학교 대부분 과목의 교과서 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서점에서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가격 조정 명령권을 발동해 강제로 값을 내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고 한국교총은 교과서 가격 적정 산정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2011년 교과서 채택 대가로 15억 원 상당의 금품을 주는 사건이 터진 데 이어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발간한 한 출판사는 지난 23일 대형 출판사 두 곳이 부산에 있는 모 학교에 교과서 채택 대가로 수백만 원을 돌리고 교사용 지도서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고 교육부도 사실 확인을 하고 있어 리베이트가 확인될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 조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달구벌 대구시와 빛고을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달빛 동맹에 영호남 시민협의회도 가세합니다. 대구의 문화시민운동협의회와 광주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는 모레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국제행사 성공 개최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데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달빛 시민협의회 교류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대구와 광주의 두 협의회는 앞으로 교차 방문을 이어가는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출 3억 달러 이상이고 세계시장 점유율 5% 이내 제품을 생산하거나 매출 1조 원 이상인 히든 챔피언 기업들의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히든 챔피언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에 참가한 대구 경북 지역 22개 강소기업은 중견기업의 수출 특성에 걸맞는 금융, 비금융 서비스 지원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자동차 부품과 고기능 섬유산업 등 지역산업의 특색에 맞는 수출입은행의 맞춤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한 닭고기, 오리고기 소비촉진 할인 행사가 오늘 동대구 농협 본점 직판장에서 열렸습니다. 동대구 농협은 생닭과 유황닭, 오리고기, 계란 등을 시중가보다 30에서 40% 싸게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할인 행사는 오는 28일까지 나흘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펼쳐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미시설공단이 국화와 장미 등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포장상자 크기를 부풀려 수출보조금을 더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과다 지급된 6억 4천만 원을 반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구미시설공단은 농식품부 조사 결과 고의성이나 횡령은 없었고 물류비 절약을 위해 포장상자를 줄였는데 담당자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돼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오인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쯤 대구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폭발물이 설치됐는지를 확인하는 전화가 경찰서로 걸려와 군 폭발물 처리반과 함께 수색했지만 수상한 물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후 3시 반쯤 구미시 공단동에서도 길가에 폭발물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지만 오인 신고로 결론났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화물차주에게 등유를 판매하고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한 석유 판매업자 43살 이모 씨와 유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화물차 운전기사 50살 박모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냉동탑차로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고는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해 운전기사들이 4,300여만 원 상당의 유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도청 강당에서 수출 관련 기관과 수출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농식품 수출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도는 중남미 식품 박람회 참여 등을 통해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시장 개척단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내년까지 성장률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려 농식품 수출 5억 달러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일원에서 주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화랑 풍류벨트 조성사업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